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옥 선배 아마 연승전 10주년 특별 이벤트 매치 한철균 구단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아마 연승전은 신사팀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대회인가요? 네, 보통 저 프로는 13기거든요. 네. 근데 아마는 좀 늦게 시작해서 올해가 10주년이에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신사가 이기는 바람에 5대5가 됐습니다. 아, 박빙의 승부네요. 네, 그리고 신사 쪽에서는 사실 최호철, 조민수 선수 두 선수가 남았고, 네. 숙녀 쪽에서는 김수영 선수가 출전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김수영 선수하고 조민수 선수는 순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좀 머니까 좀 멀죠. 최호철 선수로 특별 이벤트를 해서 내년에 시금석입니다. 네, 자 오늘 최호철 선수와 김수영 선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또 내년 우승팀을 예측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지옥 선배 한국피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이번 시즌 아마 연승대항전은 신사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프로는 이제 12대12로 이제 12월 10일부터 시작됐고요. 제한시간은 각자 3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번 본선 대국에서 보지 못한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 모두 역대 8승 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같이 8승이고요. 최호철 네. 선수는 2016년 3연승, 김수영 선수는 2012년, 2015년에 우승 결정국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승리 요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국도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승자를 맞춰주시고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네, 자세한 거는 바둑TV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호철 선수와 김수영 선수. 김수영 선수는 뭐 숙녀팀의 요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그 김수영 선수는 네, 굉장한 동안 미녀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바둑이 저렇게 셀지는 좀 몰라요. 아, 외모로는 쉽게 예상이 안 되죠. 네, 외모로는 뭐 만만한인데 혼납니다. 네. 네. 자, 오늘 최호철 선수와 김수영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까요? 대국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매치입니다. 돌을 가리겠습니다. 네, 자리를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김수영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최호철 선수는 백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작년보다 15분 늘었고요. 3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전혀 부담이 없는 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두 선수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을 것 같네요. 김수영 선수는 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연차를 썼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수영 선수는 굉장한 동안인데요. 요즘 최신 인공지능 수법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호철 선수가 좌변 쪽을 막았는데요. 네. 제가 한 인공지능 보면은 하변 쪽으로 막는 게 좋은 듯해요. 왜냐하면 상대방 세력을 견제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기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악은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좌우기 쪽 간명하게 처리가 됐고요.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네, 최호철 선수는 구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대표 선수기도 하고요. 김수영 선수는 명지대 바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가 저 명지대 바둑학과 겸임 교수를 쭉 했었는데요. 옛날에 그 제가 사활과 수읽기란 과목을 강의하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친구가 청강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가 김수영 선수였습니다. 네, 그만큼 동안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얼마 전에 또 대구 덕영배에 내려가서 김수영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대구 팀이죠? 네, 대구 팀이죠. 대구 팀이 강팀입니다. 네. 예, 덕영배는 뭐 매년 예, 덕영 치과에서 주최하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 오픈을 해서요. 올댓 스포츠입니까? 그 거기서 예선전을 또 한 네. 적도 있고. 올댓 마인드 네. 물레동에 있는 바둑 경기장입니다. 우변 쪽으로 붙이면 보통일 것 같은데. 붙이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오른쪽인가요? 큰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그 차이가요? 미세한데요. 예, 승률 그래프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집니다. 김수영 선수의 손이 멎었습니다. 건너뛰어 붙이는 거고요. 지금 축은 어떤가요? 흙이 끊고 한 점 잡았을 때요. 그거 좋은 수죠. 예, 영어하면 베리 굿입니다. 지금 쭉쭉쭉쭉쭉 지금은 우측을 끊는 게 급소예요. 지금 네. 제가 축을 빠르게 그려본 결과 흙이 유리하네요. 네, 흙이 유리하죠. 네, 그러면 끊어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축으로 끊어 잡는 게 두터운 거예요. 네, 네 잡습니다. 정확합니다. 꽉 있고 축으로 잡고 젖히면 네, 빵 따낸까지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빵 따내야 돼요. 네, 후수지만 두텁게 잡아둡니다. 고민 없이 삼삼을 또 파네요. 지금은 우변 쪽이 확실히 집이 되니까 우변 쪽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칸이 하변이 한 줄 더 길고, 근데 우변은 한 줄 좀 좁지만 그 대세점을 서로 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막고서 2단 접착해서 두 점을 그냥 빵 따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향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보통은 이렇게 뻗든지 젖히든지인데 지금은 2단 젖혀서 끊어 잡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요. 끊어 잡으면?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는 뻗어도 되고 날 일자 해도 되는데 네. 실리 취향은 2단 엽착이고요. 여길 두고 이럴 때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걸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는 걸 많이 두지 않습니까? 끊으면 여기는 조금 방향착오 같아요. 이걸 끊어잡고 여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고 나서 이 날일자를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도 축으로 잡으면 두텁긴 한데 이쪽 세력이 없어지니까. 네, 전부 다 깨진 형태네요. 네. 그래서 우측에 실리 취향으로 가요.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옛날에는요, 여길 젖히고 끊어서 우측을 잡으라 하는데 인공지능은 절대 이 수를 두질 않습니다.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문화됐다고 보겠는데요. 백이 또 선수를 잡았고요. 우상귀에 이어서 우하귀 쪽도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백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좌변 혹은 좌상기 쪽 넓은 자리가 보입니다. 최우철 선수는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번개 손인데요. 자, 인공지능처럼 교환을 미리 해놓고요. 그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좌변 쪽을 둬야 되는 게 맞죠. 이제는 좌변을 어디까지 벌리느냐에. 근데 보통 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세 칸 정도면 가장 평범해요. 옛날에는 2립 3전, 3립 4전 그랬는데 뭐 이쪽 어디 두면은 뭐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 당연한 선수인데요. 미리 교환을 하네요. 우변이 커버인 건 아니겠죠? 커버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받으면 네. 이렇게 지키겠다 이런 뜻 같아요. 자, 우변을 먼저 깨네요. 천천히 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서두릅니다. 저 인공지능을 그 검토하면요. 네. 그 생각지대 없는 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두면 원래 인간의 감점에서는 그쪽에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접대를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흑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흑의 수. 네, 네 흑의 수인데 에, 인공지능은 손을 빼는 걸 선호합니다.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옛날 얘기로 꽝 됐으니까. 작다는 거죠? 아, 거긴 작으니까 다른 네. 데 가서. 좌변을 안 뒀으니까 거기를 매를 들어라. 네. 이 자리에 가서 인간의 관점이에요. 받았습니다. 좀 뭐 여기 지키는 정도 같이 보입니다. 날일자 하는 수는 가벼운 수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데 씌울 때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쌈지를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일자로 가볍게 탈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최우철 선수하고 우리 프로기사 하호정 선수하고 인척 관계거든요. 네, 하호정 선수가 최우철 선수를 부를 때 호야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네. 호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네. 호야 오빠. 네. 뭔가 호빵맨 느낌이 나요. 예, 지금 최우철 선수가 여기 들어가서 괜히 사서 고생입니다. 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받자짜인데 또 도둑 궁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은 그 짓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한마디 하면서 도주면 돼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포기하는 게 최고인데. 네, 백이 먼저 뒀지만 완벽한 두 눈은 아직 확보가 안 됐고요. 네, 또 두드려도 아직도 그 여지가 있으니까 네. 지금 좌변을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수법인데요. 지금은 흑이 손을 뺄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봤더니 타이밍이 여길 아까 안 뒀잖아요.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 자리를 네. 여길 뒀으니까 그 자리를 둬서
이제 간을 좀 봐라. 아, 선수를 하고요. 아예 모자를 씌웠습니다. 어, 이건 백이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그 자리가 서로 두고 싶은 자리인 거죠? 그렇죠. 나를 짜요. 지금은 이거 두면 계속 붙여와서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 붙이는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최우철 선수 보면서 이창호 구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 어떤 느낌으로요? 뭔가 돌부처 같은 그런. 아, 돌부처. 네. 최우철 선수가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싫어하나요? 아, 이창호 구단도 좋아. 이창호 구단이 싫어하는 네.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창호 구단은 뭐 본인이 뭐 국보인데 뭐 거기에서 뭐. 한 명 더. 국보 아마 국보 한다고 해서 본인이 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지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최우철 선수한테는 아주 극찬인데. 네. 제가 몇 판 뒀는데 한 번도 이긴 기억이 없습니다. 최우철 선수랑. 약간 도은교 사범이 본인을 디스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뭔가 탄탄한 그런 뭐 이 정도 실력이죠. 같은데. 네. 흙은 계속해서 막아갈 것 같거든요. 바깥쪽을요. 지금 백이 두 차례니까 백이 일단 지켜야 되죠. 네. 근데 지킬 때 계속 막아가는 건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데 백이 밀어갔습니다. 틀어 막을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북이 영화 누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네. 더 이상 못 나가니까. 쌈짓뜨잖아요. 계속 찝찝하죠. 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이렇게 그냥 느는 거.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좋거든요. 지금은 젖히는 것까지는 여기는 뭐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네. 여기는 뭐 전공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젖혔을 때 뻗느냐, 젖히는 이제 전공 선택 네. 필수 왔어요. 이제 늘었습니다. 네, 선택에서 뻗는 수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단수 맞는 게 아프거든요. 그럼 또 나오면 그때 매를 이거는 무조건 매를 들어야 돼요. 네, 백이 몇 발짝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전문 용어로 튀어야 배룩이다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프도 훅 쪽으로 쏠렸습니다. 백이 괜한 침입을 했나 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좌변이 엄청 넓은 데가 있었는데 먼저 깨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진다는 바둑격언 있잖아요. 네. 그 북이 영화 누릴 데가 없거든요. 지금 뭐에 왜 문제냐면요. 여길 두지 않습니까? 여기 파천자가 아파요. 거기도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뛰면 이제 이런데 점프하면 집이 나야 되는데 눈탱이가 뭐 밤탱이 된다 그러냐 그럽니까? 네, 집 모양이 잘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네, 눈 모양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건 뭐 물실호기 여기는 점프해야죠. 이제 김수영 선수의 매력에 푹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 매력이 그 동안 미모에 싸나와요. 바둑이요. 바둑을 잘 둔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전투형이죠. 네. 약점을 보면은 끊지 못하고는 바둑이 안 되죠. 저럴 때
미치거든요. 상대방의 칼날이 어디로 날아올까 아슬아슬. 밧전짜입니다. 이건 뭐 상대방을 희망 고문 중인 거고요. 조금 더 괴롭힐 수가 있겠는데요. 김두영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유의 그 돌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손가락 까딱까딱이 나왔어요. 수입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팀에 2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밧전자 가나요? 김수영 선수가 마님이었고요. 저는 큰 마님이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애칭이죠? 근데 큰 마님은 조금 그렇고. 왜요? 맛 언니 이렇게 가는 게 좋을 텐데. 마님은 뭐 왠가 그 올드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돌쇠는 거기 송홍석 선수가 돌쇠인가요? 잘 아시네요. 송홍석 선수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네. 돌이니까 네. 돌쇠입니다. 네. 김수영 선수가 그 맛집을 정말 잘 찾아요. 그래서 항상 대구팀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팀워크를 다지죠. 좋은 팀워크입니다. 네. 마님. 아, 이제는 졸업을 했죠. 마님. 네, 우리 도은교 사범이 아마 선수도 하고 프로 선수도 했는데 100% 같아요. 우승 경력이. 지지옥 선배요. 우승 승률이요. 그렇네요. 요즘 얘기로 100%입니다. 그 무금하는 게 인기인 것 같은데 100%인데. 줄이나요? 100%. 뒤를? 네, 줄이 막 줄이더라고요. 네. 사정없이 줄이더라고요. 신사는 그래서 신속한 사과가 신사랍니다. 신속한 사과. 네. 밧전자가 눈에 보이는데 뜸을 들이네요. 희망 고문이라니까. 붙였어요. 이건 조금 달라지나요? 지금 그래프가 확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백이 흑이 밧전자로 둘 수 있었던 그곳을 두는 건가요?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한데. 네. 이걸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나가버리니까. 그 사석 작전을 피는 게 좋지 않을까? 늘어서요? 네, 늘면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응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늘고 만약에 여기만 받아주면 굿이죠. 뭐 이거 뭐 몇집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넣으면 이거 끊어 잡아야 되는데. 네. 잡고 채하는 것 같아요. 백은 탈출이 가능하네요. 이거 늑지 뭐 대여섯지 사소한 거죠. 네. 제가 인공지능을 돌렸는데 맞았습니다. 느는 수가 좋았군요. 네, 느라고 하네요. 네. 예, 선 해설 예, 후 인공지능 했더니 맞았습니다. 그 삼선에 있는 돌은 이선에 키워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거꾸로 응용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늘을 한번 쭉 쳐다봤어요. 늘었습니다. 붙여버리나요? 붙여야죠. 나와서 끊는다면 단수를? 근데 지금은 단수 모는 게 아니고요. 네. 중앙을 건너 붙여야죠. 바로요? 네. 지금 몰면 우측에 뚫리는 게 있으니까. 네. 중앙을 모는 걸 생략하고. 어디로 칠지는 보류를 하고 붙여갑니다. 그렇죠. 정확한 수순이고요. 백도 일단 숨통은 트였습니다. 자, 그래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초반은 아직 팽팽하게 잘 어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옥 선배 신사대 승려 연승대항전 이벤트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기? 네, 수순은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뻗으니까 단수물고 따내서 양 날일자로. 네. 그러니까 네, 갈라치기 들어온 거고요. 조금 더 바짝 갈 수도 있었는데요. 멀찌감치 갈라쳤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근거를 차지하느냐, 공격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좌상기에 둔다면요, 최대한 많이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눈목자 정도가 되던 아이 같고요. 네. 좌기를 지켜둔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둑격언에 아생년에 살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돌부터 먼저 돌보라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그, 아까 최호철 선수가 이런 행위 하기 전에 요기 하나 했어야 돼요. 아, 네. 기민하네요. 맛보기지 않습니까? 네. 자, 어느 쪽으로 다가갈지 고민 중인데요. 석점을 돕는 수를 들지 아니면 좌상기 쪽을 차지하고 볼지. 자, 오늘은 최호철 선수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그 신사팀 선수들이 제한시간을 많이 좀 남겼던 것 같거든요. 늦게 초읽기 몰리고요. 그건 의도적인 것보다 이제 초읽기 몰리면 네. 힘드니까. 빨리빨리 두는 건가요? 그렇죠. 자, 석점을 돌봤습니다. 좋은 수예요. 방향이 이쪽이 맞나요? 아, 방향이 맞죠. 네. 아생년에 살타니까. 걸쳐가고요. 최대한 가는 게 좋아요. 석점 중앙에 또 퐁당 한번 간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요. 네. 음수타진입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좀 오래전에 유행했던 형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갈라치는 수도 좀 사라진 편이고요. 네. 요 입구자 붙이는 게 맥점 중에 하나예요. 뻗으면. 최신 버전인가요? 네. 입구자 붙여서 뻗어만 주면. 네. 땡큐죠. 이렇게 하고 예, 두 칸 벌리는 게 좋아요. 잘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냥 날일자로 받거나 했잖아요. 한 칸에. 네, 날일자 받으면 네. 지금은 요길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되면 흙이 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요걸 못 달리게 하는 거죠. 날일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요거 띄었을 때 이걸 먼저 잽을 날리면 뻗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두 칸 띄면 자세가 당당하죠. 두네요. 정확한데요. 뭐 최호철 선수야, 뭐 저 이런 인공지능 수법은 뭐 통달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죠. 아 예. 최우철 선수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바둑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바둑인이냐 그
일반인이냐 그 놓고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옛날서부터 그랬고요. 근데 그렇죠? 그, 네, 최호철 선수는 그 딸이 둘 있는데 네. 바둑을 잘 둬요. 둘 다 바둑을 두는 네. 건가요? 아, 큰딸 잘 두는 거 하는데 둘째 딸까지는 아직 제가 아,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어, 우리 저 최고원 PD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는데요. 큰딸, 작은딸 다 잘 둔대요. 네. 페어로 해가지고 뭐 그 뭐 최호철 선수야 뭐 신났습니다. 큰딸하고도 우승, 작은딸하고도 우승 경력이 있다고 하죠. 네. 가족끼리 그런 페어 대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뭐 동무대죠, 뭐 네. 최호철 선수. 너무 강하면 또 반칙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너무 강하면 네. 요즘 얘기로 사케라 그러죠? 사기 캐릭터죠? 네, 사기 캐릭터. 어, 최호철 선수 약간 사케 냄새가 나요. 네. 딸까지. 딸까지 바둑을 잘 듭니다. 자, 결국 흑이 후수를 잡았고요. 일단 백은 의도대로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젖혀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뛰어들 때 좀 기분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잖아요. 이거 퐁당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빠져버리면 양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네. 오, 네. 인공지능 찼었는데, 예, 그렇게 드립니다. 아, 또 맞추셨나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끝까지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바로 나와서 움직이네요. 살리겠다는 뜻보다는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사석작전인데, 네. 에, 꼭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면, 어, 존재의 이유가 심각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별게 없을 수도 네, 있을까요? 네, 별게 없습니다. 뻗는 게 기본인데. 붙여서? 네, 한동안에는 넘어가죠? 이런 수를 또 많이 뒀죠, 이렇게 하고. 끊으면 잡고요. 이렇게 하면 뭐 많이 둔 네. 네. 수법 중에 하나인데 뻗는 건 기본입니다. 뻗는 건 저 이 박상철 씨의 노래 있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뻗어야 됩니다. 흑이 단수 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흑이요? 네. 어, 욜로요? 네. 아, 근데 나간, 이렇게만 해주면, 이때는 이제, 속으로 땡큐 하면서 하는 건데. 빵따냄을 해서요. 네, 빵따냄인데, 지금 근데 또 부활하잖아요. 네. 이렇게도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못 쫓아요. 치받는 게 선수기 때문에. 어, 쳤습니다. 어? 어, 이건 흑도. 아, 패를 하자. 네. 아까 그 참고도 그려주실 때, 단수 쳤을 때요. 네. 백이 느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 느는 거 보여드렸는데. 네. 아, 그건 이제 뭐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요건 이렇게 되면, 패를 안 하면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백은 느는 것보다 치는 게 나은가요? 아니, 그 백은 흑은 원래 뻗었어야 되고요. 네. 어, 흑은 뻗었어야 되고 백은 어, 지금
몰았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낫죠. 사석 작전이요? 예,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최호철 선수가. 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패감이 없어요. 패를 걸어갈 심산인데요? 지금 뭐, 김수영 선수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전 공작 들어갔죠? 그러면 공작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받으면. 패감으로 이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먹겠다. 잡겠다. 아, 먹는 네. 거는 아니죠. 음식이 아니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잡는다? 이 동의어니까요. 네. 받을 때 한 번 더 키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해야죠. 걸고요? 패를 지금 거나요? 걸어야죠. 걸고 이거 치받으면 여기도 아직 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네요. 도망가는 거죠. 네. 지금 이걸 젖히면 기분 나쁘죠. 요거 하나 해놓고 저거 보세요. 이제 네. 이제 만약 끊잖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끊지는 또 못할 것 같고요. 백은 이쪽 더 두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사서 고생이잖아요. 패는 요술장이거든요. 네. 패 별명이 그 별명은 아니고 패가 한자로 겁이라 그래요. 영겁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불교에서 나온 건데 끊어버렸어요. 네,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패를 하겠죠. 지금 저쪽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래프가요. 순식간에 그냥 암흑천지로. 네. 크게 하자는 대로 일단 다 받아주고 패를 걸 테면 걸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로 좀 당하는 모습이고요. 우박 이쪽이요. 지금요. 패를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네. 단수하죠. 못 받죠? 네. 그럼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우변 백도 지금 못 살아 있는데 지금 제가 패 걸어가는 건 뻔할 뻔짜입니다. 네. 김수영 선수는 조금 더 키워서 더 크게 잡는 수를 볼 것 같아요. 지금 매상 좀 올리려고 하는 눈빛 같죠? 네. 네, 어떻게 매상을 더 줘. 조금 더 키워서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네, 그건 좋은데요. 면자 들어가면요. 제가 세계 타이틀 벌써 땄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면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맣게 작지만 확실히 행복을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네. 자, 칼을 뽑느냐. 칼같이 칼을 뽑을 때가 됐는데 우리 도은교 사범 얘기처럼 또 견적 더 좀 올릴. 사실 백이 우변 쪽에서 흘러나온 돌도 지금 완전치가 않고요. 그렇죠. 근데 김수영 선수가 해를 밝힐 수 없는데 옛날하고 똑같네요. 뭐가요? 예, 저쪽 그 제가 명지대 겸임할 때 강의 들어온 학생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기 풍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올해. 지금 결행을 하죠. 생각보다 소박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되죠. 어땠을까요? 근데 좌상기 보시면 네. 여기가 있어서 별게 없어요. 일이 막잖아요. 네. 부활하네요. 부활이죠. 네.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조금 흙의 수를 꾸짖고 있거든요.
정답은 뭐였을까요? 더 좋은 수가 있었다는 걸까요? 뭐 더 좋은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인공지능이 가끔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네. 아까 그 변호도에 제가 그대로 했는데 백은 가볍게 탈출을 합니다. 바꿔치기가 일어났죠? 바꿔치기가 일어났어요? 네. 이제 여기 끊기는 게 좀 기분 나쁩니다. 지금 또 도로 또 환원됐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저 그래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급소를 한번 가서요. 이렇게 있게 되면 빵을 먹는 게 최고 같아요. 네. 아직 못 살았잖아요. 그 요기를 해놔야 이런 게 충격적이에요. 두 점이 떨어지나요? 네, 그래서 여기 단점이 별로 없죠. 네. 정리 들어가야죠, 정리.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좌변은 백이 돌파를 한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득점은 아니죠. 지금 여기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밑으로 빠지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버리면요. 네. 남는 게 없죠. 누가 곧문제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설상가상 좌상기까지 여길 들어가면요. 이건 백이 한 일이 없죠. 하변만 쑥대밭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여길 두고, 왜냐면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수를 강하게 하려면 여기 돌이 있어야죠. 왜냐면 지금 여길 있는다 그러면 요 끊는 수가 선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지금이라도 이걸 둬서 하변에 접수증을 떼야 됩니다. 좌변은 흙이 생각보다 해볼 게 많은 곳이군요. 그렇죠. 자, 김수영 선수가 제한시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아기 쪽은 패를 통해서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두 점을 드러내는 게 좋은데 그 유도하는 수가 호구되는 데를 급소. 네, 그쪽이 좀 맛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길 둬야 치받고 젖히는 수를 노리니까 요거는 너무 싱겁죠. 바로 그쪽을 교환을 하는데요. 교환만 해놓겠다는 뜻이겠죠?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잡아버리나요, 지금? 네, 지금 싸놨게 네. 이거 두면 이거 법대로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법대로 가고요. 네, 이걸 둬서 조금 이걸 두면 일단 이걸 끼워갖고 여기가 좀 어수선해지죠? 백이 이으면요? 요석을 잡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백이 이렇게 두면 이걸 잡으면 이제 근심 걱정 다 사라졌다. 예. 네. 백이 이거 젖히면 호구로요? 흙이 돌파를 하면은 돌파를 하면 여기를 돌파하거든요. 끼우는 수가 네. 있는 거죠. 끼우면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끊든지 여길 이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네. 여기 둘 때 이 단수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끊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못됐죠. 흙이 끊죠. 끊으면 이걸 몰게 되면
여기가 또 끊기면 부활해요, 또. 아, 네. 네. 그러니까 선수네요. 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네. 늑점 잡고 나중에 요길 두면 또 놔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이거 해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급소입니다. 지금 백은. 상대방 안 뒀으니까. 그래서 흑이 호구자리를 먼저 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흑이 먼저 하고 하변을 해놓고 슬슬 가도 늦질 않았는데 김수영 선수 생각에는 일단 그 두 점을 잡으면 투터 없다고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끊어서 잡았고요. 지금 늦었죠. 그러니까 이거 살린 게 작았죠. 지금 이거는 지금 선수 한 집이 돼 있긴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찝는 수가 있어서. 네. 백도 한 수 더 지켜둡니다. 여기 치면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어디 두는지 한번 인공지능 찬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떨 때는 참 한참 만에 보여주다가 어떨 때는 금방 보여줘가지고요.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일단 들여다보는 수를. 네, 그거는. 맞았죠? 예, 맞았고요. 첫 수는 맞았는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백은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 거긴 이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이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붙이라네요. 이렇게 기대기, 기대기 수법이고요. 붙여서 뭐 중앙을 차단하나요? 아, 이제 이 돌이 사는 거를 살고. 차단도 노리고 일석이조로 네. 하겠다는 거죠. 자, 일단 확정가는 흙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요. 자, 이걸 이으면 붙이고 이렇게 뻗으면 네. 뭐 이쪽 저쪽 다 했다. 한 방에는 안 간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흙이 확실히 좋다. 왜냐하면 여기는 입구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긴 뭐 이 빵따낸 별게 없으면 붙여서 요 자체적으로 눈 내자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고민 끝에 이어뒀고요. 자, 이제 좌측을 수습하면 흙이 유리합니다. 하변에 그거 집이라고 대못질 하면 안 되고요. 하변은 일단 백이 다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잡히진 않았죠. 움직이는 수가 있나요? 아직은 여기가 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맛은 좀 있다고 봐야죠. 가사 이런 데가 선수잖아요. 중앙에 저 치면 뭐 여기 사는 건 능사가 아니죠. 살긴 쉬운데 거기는 살고 지금은 망하니까 안 두는 거죠. 네, 아직 집이 아니군요. 자, 선수를 잡은 김수영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족전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이벤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지옥 선배 아마 연승전 10주년 기념 대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신사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10년 동안 5대5 박빙의 승부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씌워서 크게 공격하라는. 뭔가 스케일이 좋아요. 네. 자, 치 받아서 지켜두고요. 요거 이걸 노리는 건데. 다음에 민우수요. 네. 김수영 선수답지 않은 너무 보신 책인데요. 형세를 좀 낙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지켜만 두면 집은 내가 많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급소죠. 급소인데 지금 꼭 둬야 되는지는 물음표인데요. 이런 걸 선수하고요. 네. 뭐 나중에 이거 밀 때 여기 호구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돌이 있더라도요. 이거 몰고 여기까지 해놓으면요. 이거 밀었을 때요. 여길 져버리거든요. 이쪽에. 예, 반대로 이쪽을 지켜버리면 이건 뭐 장기로 따지면 양수 겸장의 수법이지 않습니까? 네. 흙은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느는 것보다는 뛰는 수가 가벼운 것 같아요. 뛰는 수가 네. 좋네요. 이건 무겁고요. 이렇게 네. 하면 또 여길 두면 또 맴매를 한번 하고요. 예, 따내면 뭐 이제는 뭐 이건 한 점이니까. 그렇네요. 그까 이거 대충. 네. 뛰는 수가 가볍고 좋은 행마입니다. 그 뻗느냐 뛰느냐는 그때 다른데 지금 이 정도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간을 한번 봐도 되겠어요. 뭐 이걸 끊어 잡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눈 하나 났으니까 여기 젖히고 이런 게 선수잖아요. 손뺄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살았죠. 완생이네요. 네, 완생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크게 굉장히 크진 않다 이런 거죠. 네. 자, 좌상귀 쪽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길 들어가서 뭐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땡큐 하면서 살아버리고요. 네. 네. 방해를 하면 방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차단하냐 이렇게 빈상각이냐. 빈상각이면 손을 빼고요. 그러면 귀에 사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그냥 계속 뻗어나가면 네,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구가 보면은 그 바둑 명문이 많아요. 대구 개성고도 있거든요. 네. 여의인데 그쪽 선수들이 강한 선수가 많습니다. 네. 네. 대구 바둑협회에 또 임원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수영 선수가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읽기 먼저 들어갔네요. 5회입니다. 아마 랭킹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최근에 조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좀 아쉽게 메디까지 하락했나요? 지금은 3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위. 네. 사실 랭킹 관리를 김수영 선수가 좀 열심히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랭킹 집계가 되는 시합은 꼬박꼬박 나가고 그런 거 있죠? 7, 8. 늘었습니다. 뻗는 수도
비슷한 맥락인데. 단단한 수죠. 예. 네. 그 지금 아까 우변에 들어간 게 결과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영양가는 없잖아요. 영양가라는 건 집을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요 좌변 쪽 팬은 하변 둔 거하고 그냥 네. 그 저희들 젊은 친구 얘기하면 퉁 쳤다고 치면 네. 그러면 여기는 흙이 매우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가는 것이 나쁜 효과를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뇌관을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초무식으로요, 이렇게 두면. 끊어잡나요? 네, 살아있어요. 네. 네. 뭐, 이것도 못 막습니다. 단수 멀고. 네. 네, 서버리면 수상전에 이 두 점이 거꾸로 잡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잡았을 때 그렇다면? 네, 이어야 되는데. 네. 이것까지 다 하고요. 예. 네. 빵따냄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죠. 네. 자, 연결 겸 끊는 자리. 근데 왜. 들어가죠? 네, 거기 두는 게 별게 없냐면요. 지금 백은 연결해냈는데, 효율성학은 담을 쌌잖아요. 연결만 한 거니까. 공배라고 봐야 되거든요. 끊는 의미는 전혀 없네요. 그렇죠. 뭐 남의 돌을 뭐 혼내주는 수를 둔다든가 네. 그래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이제 초읽기를 셋, 누가 노련하게 몰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섯 여섯 계속해서 고기급소예요, 지금 더 가는데요. 좌상기 쪽 빨리 두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는 머리를 맞으니까 네. 머리는 어떻게 견디면 안 될까요? 30초. 하나, 둘, 셋. 자, 한 칸으로. 머리를 안 맞고. 완생을 해주네요. 네. 완생 형태를 갖추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후환이 없도록 지켜두는 거고요. 이제 좌상기 쪽은 백에게 돌아가겠어요. 네, 백이 두면 네. 이제 백집이 다 되는 거죠. 여기가 아직도 네. 급소예요. 쌍방간의 급소인가요? 흙은 여기 이을리고 백은 여길 두고요. 흙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죠. 퐁당. 그러면 두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들여다봐도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기가 뚫리죠. 근데 들여다보는 건 뭐 이런 뭐 참고동이 용이지만 여기 둔 게 너무 지금 발이 느리죠. 네. 네, 저기 두터운 수입니다. 백은 좌상기 쪽 지켜두었습니다. 네. 근데 귀사리까지 막은 거 효과가 있어요. 여길 두면 이제는 요 입구자로 잡으러 가거든요. 아무런, 아까 여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수가 나지 않는군요. 좌상기 쪽 그래도 견제는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데. 네. 네. 낮은 포복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저공 비행인데요. 저공 비행. 좋았습니다. 다음에 삼삼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땡큐 하고 여기를 지켜버리면 여기는. 네. 네. 이제 움직이면 쏜다예요.
쪽은 백이 두고 싶은 자리죠? 오, 협공이요. 아직도 배가 고픈가요, 백은요? 글쎄요, 그 수가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수도 돼 보이는데요? 백이 조금 과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걸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사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옛날에 이럴 때는 무조건 여기 뛰어 들어갔는데. 아, 날일자만 했어요? 지금 저 이쪽을 먼저 하고요. 인공지능 찬스를 봤는데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길 두고요. 이걸 먼저 다 해놓고 이것까지 하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두랍니다. 요거 옵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올라서서 여긴 꼭 먹고 안 먹고 작전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요거는 조금 요 교환은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아닌 교환이죠. 악수 교환입니다. 네. 이 돌이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키면 눈 모양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차단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차단은 올라서는 수가 있고 다음에 또 뚫어도 여기가 또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 뚫고 들어가면 그쪽도 선수고요. 네, 근데 이 수가 좋은 수 같아요. 이거 꽉 집었을 때 응수가 이 단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쪽을 막으면 이걸 두면 단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쉽게 네. 사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30초. 하나, 둘, 그러니까 이거 사활이 걸렸으니까 6, 7, 그 모양이 약간 이제 룰루랄라잖아요. 오늘 김수영 선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폭을 늘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인공지능에서 저 그래프에서 하프라인에서 약간 넘어갔잖아요. 네. 저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집으로 따지면 다섯 집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수 완착이 네, 승패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네. 늘어서 탈출을 하는데요. 좌상기 아까 이 눈목자 달렸으면 얼마나 편했습니까? 이걸 두면 지금은 이렇게 둘 때 이거 나와 끊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요. 그 흙이 왜 잘못됐냐면요. 이 철벽에 거기에 지금 박치기 하러 가잖아요. 그러게요. 안쪽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만 네. 나가지 말고 여길 들어가서 그쪽에 맛이 있나요? 맛이 있죠. 이거 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넘는 수하고 이쪽 3, 넘는 수가 맞보기지 않습니까? 네. 5, 6, 7, 내친김에 나오는데요. 그까지는 기본이고요. 여기 네. 뒀다가는 이제 이걸 탁 두면은 되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는 건 이거에도 네 카바링 하고 있어도 거기에 매를 때리면 아프지 않냐 이런 거죠. 김수영 선수는 초기 하나 사용했습니다. 연결 고리가요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 않죠. 이거 두면 무조건 끊습니다. 아까 백이 우변에 들어가서 지금 그
생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흙이 지금 상변에 들어가서 또 생고생이 뭐 강하면 네. 표준 말인데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 쌍방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자신애들을 고생을 시키면 안 됩니다. 돌이 지금 끊겨가지고 연결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오목에 이렇게 살을 불면 세지 않습니까? 네. 이쪽 오목 삼은요 끊어지는 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네. 이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쪽은 백의 철벽인데요. 네, 이거 노리는 거예요. 아. 크, 꽃감이 달죠? 네. 따당, 네. 그쪽이 수가 메워지면서. 지금 당장 두겠다는 거지.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입구자 하면은 뭐 꿈은 사라지고, 네. 모느냐, 입구자냐. 아까 그 김수영 선수 그 미소 속에 감춘 그게요. 그 소리장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자성어인데 웃음 뒤에 예, 칼을 숨기고 있다. 네. 김수영 선수가 거기에 대표적인 선수 같아요. 근데 웃음 속에 동안 미모 중에 그 본인의 엄청난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소리장도 수법이에요. 이거 안 두면 지금 당장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전체가 못 살았어요. 백은 받아도 여전히 흙을 끊고 있긴 해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상대방이 먼저 힘드니까 둔 거거든요. 지금은 받아놔야죠. 이 안형을 또 부순 의미도 있어요. 이쪽 안형이 없어져요. 네. 단수 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느냐 입구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오, 안 받았어요. 지금 그 최호철 선수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걸 잡자. 그럼 뭐 법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버리면 상변이 무사할까요? 근데 요 입구자 붙이면요 눈 모양이 풍부합니다. 네. 버틸만 한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을 돌볼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도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요. 완벽한 모양이 아니죠. 네. 인공지능은 여기 둘 바에 이쪽 밀라고 하는데 이거 뭐 제자리 뛸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죠. 네. 이거 끊음으로 해서요 이쪽 수는 사라졌죠. 따끔하네요. 네, 이쪽 수는 따버리면 네. 이걸 못 끊잖아요. 네. 네 이걸 도로 또 따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착이죠. 둘, 셋, 여기를 밀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몰아달라는 얘기죠. 세 번 남았습니다. 자, 그곳을 어떻게 봤든지 조금 파워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픈 자리였고요. 김수영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그래프가 어느 순간에 바뀌었잖아요. 넘어왔네요. 네. 이쪽으로. 그 왜 넘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상변에 백진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말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그다음에 눈목자로 점프를 해버려야죠. 한 발 차이인데요. 네. 한 발 차이인가 사활이. 그리고 여길 들어갔을 때는 아까 이렇게 이쪽 눈목자였으면 쉬웠죠. 네. 아, 이거 넘짝을 하는데 삶이 여의치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네. 손해 보는 거예요. 흙은 지금 양쪽이 불안한 형태고요.
양쪽 다 못 살았죠. 네. 사실 좌변이 이렇게 해서 눈 날 것 같지만 눈이 안 돼요. 여길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빠지면요. 이게 옥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죠. 그러니까 살아두는 거예요. 네. 여기가 파워되는 순간에 유세차거든요. 잡히니까. 그럼 계속 빚쟁이에 쫓기잖아요. 그거를 뭐하러 여기 다 집이 돼도 지금 그 김수영 선수가 다 100집을 부셨다 그래도요. 여기가요.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집 이상 부서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수없이 매를 맞고 여기도 지금 쌈짓 떴잖아요. 그쪽도 많이 당했죠. 그렇죠. 당한 거죠. 네. 최우철 선수도 이제 초읽기 들어갑니다. 근데 김수영 선수가 그러니까요. 지금 초읽기 들어갔는데 최우철 선수가 네. 아, 실전이 요즘 굉장히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5, 6, 7, 8, 9, 10 4번 남았습니다. 자, 초읽기 들어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템포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둔다면 이렇게 뛰는 정도 같은데. 네. 봉쇄를 하는 거죠. 네. 봉쇄. 그리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거 뭐라도 여기 두면 그만이에요. 아, 그쪽을 또 찔러서. 네. 따내는 건 이렇게 해서 옥집이니까. 네. 가만히 뛰어두는 게 봉쇄를 보면서 좋은 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초읽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최우철 선수와 김수영 선수의 지지옥 선배 특별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지옥 선배 특별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사팀에서는 최우철 선수, 승려팀에서는 김수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계속 두는데요. 네. 백이 이렇게 두면 아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거기가 급소네요. 여기를 두는데요. 이거 몰고요. 네. 막아버리면 축이 안 되거든요. 봉쇄가 되네요. 네, 여기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나요? 글쎄요. 공도가 안 나오는데요. 막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잡혔네요. 지금 이수가 여기가 급소입니다. 네. 쌍립 되는데. 왜 급소냐면요. 여기를 손 빼면 이거 찌르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럼 쿡 끊어져 버리죠. 하변 쪽에서는 백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우철 선수가 이수를 두면 되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이탈했어요. 네. 이거 둬서 이 두 점을 잡으면 살림살이가 이 정도면 됐죠. 네. 이 두 점만 잡으면 되죠. 왜냐하면 중앙을 도망가면 쿡 찔리는 순간에 이들은 잡혔거든요. 30초. 이걸 두면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3, 4, 5, 6. 이거 삶의 궁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9, 10. 3번 남았습니다. 자,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민을 하네요. 혹을 치면 흑은 패를 하자고 연결할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은 여기를 끊어도 되죠. 아, 먼저요. 네, 먼저 끊어도 되는데 요건 좀 철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데 붙이는 수를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뭐 큰 손해가 아니니까요. 있기 전에 좀 다양한 수를 구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아뒀습니다. 지금 저 우리 최우철 김수영 선수가 네. 아마 최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최정상이 이 두는 바둑에서 우리 바둑팬 여러분께서 이제 바둑 넣으시려면 여기 교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남의 집에 들어가면 고생이 심하다. 그렇죠?
초반에 확인을 했죠. 아이고, 오, 왔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네, 김수영 선수가 이쪽을 지켰어야 되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충격적인 수입니다. 응수가 곤란하죠. 아까 이게 2맥이에요. 여기도 세죠, 여기. 이랬으면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쪽이 급수였네요. 호구되는 데가 눈이 잘 나오는데요. 네. 거길 많이 둘 수 있어야 호구 잡히질 않아요. 지금은 곤란하죠. 다섯, 여섯, 일곱. 어느 쪽을 이어야 여덟, 될까요? 아홉. 오, 끊기는데요. 네, 법대로 해라는 얘기죠. 뭐 이거 찔러서 아, 너무 큰데요. 접수증 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지금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뛰어 들어갔잖아요. 뛰어 들어간 돈이 잡혔어요. 결국은 이제 여기는 더 다 똑같다고 보면 그냥 지켜주는 게 낫죠. 아니면 아까 여기 뛰어드는 수를 노리든지 여기 뒀을 때는 눈 먹자 이 수만 알았으면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뭐 이거는 뭐 뻔할 뻔짜고요. 끊기게 됐고요. 네, 뻔할 뻔짜입니다. 아, 참 김수영 선수 아쉽네요. 네. 이제 김수영 선수가 이름이 수영이잖아요. 왜 백의 동네 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래요? 네. 본인의 동네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귀에 맞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쪽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튼튼한 세력이 여기가 쌈짓 뜨는 꼴이 됐고 여기 붙이는 듯맛 없어졌고 네.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리 손해가 너무 큰데요. 중앙 두 점으로는 안 되죠. 아우,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거 끊어서 귀사리가 30초. 귀사리는 있긴 있는데요. 아, 근데 네. 이건 잊지 말고 시작해야죠. 그러면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기 저거 잡혔잖아요. 볼모로 잡혔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상전에도 저 있잖아요. 이돌하고 이돌이. 네. 아까 이돌하고 이거가 교환이 없다 그러면요. 여기 둘 때 약간 뭐 비상 사태의 냄새가 슬쩍 나는데 지금은 30초. 이거 뚫려도 이렇게 밀어놓으면요, 여기 끊는 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막더라도, 이거 두면, 이돌 잡는 거 맛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적수가 돼버렸죠. 괴 맛도 사라졌고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아요. 끊어봅니다. 이쪽으로 쳐서 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거 나가면요. 네. 이것까지 잡겠습니다. 아. 귀를 두어 봐도 별 수가 없나요? 뭐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네. 제일 쉽죠, 뭐. 딱 잡혔죠?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변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따내면 이제 요거 아 요거 갖고 양이 안 차는데 이렇게 되는 수만 되면 그래도 이거 이어놓은 수가 아쉽네요. 맛을 좀 더 노려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두 점 이어놨잖아요. 네. 요거 안 해놨으면 그렇죠. 충격적이죠. 네. 그쪽의 맛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폐잔병. 이거 받아줄까요? 여기 밀어가진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받는 게 선수네요. 다음에 잡히지 않습니까? 두 점 잡는 수가 있어서요. 빠지면 또 한 점 제압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착수를 하려다가 맙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데 붙여도 돼요, 이런 데. 아주 기분 나빠요. 최호철 선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둘 것 같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두 점을 살리면서 또 차단도 노려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은 잡아둬야겠죠? 미는 게 선수예요, 중앙이. 아, 선수죠? 네. 근데 인공지능은요, 이렇게 두라 그랬네요. 아, 밀지 말고요? 아, 근데 인공지능은 이쪽, 우리 쪽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기면 이기는 쪽으로 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네. 거거든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좀 생각하기 힘든 수가 많이 나오죠. 그럼요. 저 치면 그때 이렇게 두면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봄바람이 불었어요. 자, 호구자리 지켜뒀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래도 저 이벤트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호철 김수영 선수고요. 그냥 그 자존심. 네. 당연하죠. 네. 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선수가 또 버티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역전승도 많이 하고요. 그럼 고래 힘줄 건가요? 네. 큰 마님께서 작은 마님을 평하시면. 30초. 하나. 후반에 그 뒤심이 둘. 장난 아닙니다. 자, 이건 기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지금 이것도 되는데요? 끊는 수요? 설마 설마 했는데 그것도 되나요? 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걸 나갈 때 있는 수가 선수잖아요. 축하고 이쪽 미는 게 뭡니까? 네. 30초. 하나. 아, 끊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린 거죠, 지금? 다섯.
뭐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헛개 보이면 안 되는데요. 자, 마지막 초읽기를 최초열 선수가 물리는데요.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넘어두었습니다. 상변 쪽에 백집이 너무 크네요. 축구장이 생겼죠? 네. 그쪽은 흙이 먼저 들어간 자리였는데 역시 급소를 계속해서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끊겼네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침입 한돌이 잡혔죠. 네. 그러면 하나, 안 되는 둘,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자, 고기 막기 전에 요걸 하나. 아낌없이 뭐 여기까지 해고 넘어가는 게 좋죠. 울며 겨자 먹어야 돼요. 네, 울며 겨자 먹고 참 요거는 사실은 작은 데입니다. 여기서 매우 이쪽을 치러 가면 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수가 되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것만 선수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렇게 할 때 뭐 손빼도 수상전에 잡혔는데 이렇게 들어도 자 여기를 어디 둘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다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오면 막으면요? 여기서가 문제죠. 문제죠. 네, 문제죠. 요거 지금 젖히는 수가 선수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어버려요. 네. 요 이쪽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젖히는 게 선수만 끊어지네요. 30초. 하나, 둘. 자, 그렇다고 뭐 두 점 아니올 수도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저거는 뭐 2판 4판이죠. 2판 4판이면 이제 합이 6판인데 보통 04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 주네요. 후회를 도모하는데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저 하우정 사범 얘기를 빌면요. 착한 호야 아저씨. 호야 오빠. 중앙 쪽은 이제 흙에 지킬 시간이 생겼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여기 다섯, 굉장히 큰데요. 다섯, 이걸 찌르고.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을 지켜둡니다. 좌우 쪽이 반상 최대인가요? 지금 줄자리가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네. 아이고. 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찌르는 게 수순인데요. 네, 그렇게 하고 젖히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뭐 반발할 수도 없고요. 혹은 모양이 좋죠? 그 족보에 있는 수입니다. 네. 자, 막았을 때 그냥 있겠다는 뜻인가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30초. 하나, 둘. 바둑팬 여러분께서는 이때 계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한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빌지 달라 그래야 돼요. 역시나 젖혀 이었네요. 네, 이거는 이렇게 젖히고 단수 그게 수순입니다. 바둑팬 여러분 그건 알아두시면 뭐 실전에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쌍립으로 이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쌍립. 네, 그쪽도 백이 주고 싶은 자리였죠. 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난리 납니다. 다음에 또 네. 수가 있죠.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표준만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게 좀 전에 많다는 뜻의 무뭘 했는데 표준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맥이 튼튼하게 연결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안 두면 이제 끊겨서 이제 잡히죠. 이제 문제가 이제 안 두면 이제 이게 득은 없는데 네. 왜 득이 없냐면요. 요거 둘 때 이쪽 점프하는 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 네, 이전에. 네, 단수 몰고 따내고 넘어가는 수가 생기죠. 있어서. 네. 아, 요거 두고 싶은데 못 두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 하나, 둘. 자, 소박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중앙을 가일수할 것 같아요. 중앙을. 이런 데만 되면 최고인데 이거는 받아주질 않으니까. 30초 하나 둘. 귀에서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칸만 띄어서 흑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몰고 아 이게요. 잘못하면 이 두 돌이 잡혀요. 이게 자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돌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껴붙이는 수가 30초 하나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근데 뭐 딴 데 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그쪽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쪽 신경 쓰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몰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켜두나요? 이거 둘 때 네. 이걸 찌르면 네.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길 두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 끊어버려서. 네. 네. 수가 안 되네요. 하나, 수가 안 돼요. 둘, 안 찍혀도 되네요. 네. 다섯. 헷갈리긴 한데. 신비감이 뭔가 있는데 신비감만 있다가 끝난 것 같아요. 수는 안 나는 자리입니다. 꺼진 불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집 받았을 때? 안 되죠. 절묘하네요. 너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될 듯 될 듯 안 되는 자리네요. 네. 30초 하나. 아, 그거 받아뒀어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자리인데. 네. 자, 여길 이제 붙입니까? 이럴 때 이제 젊은 기사들은 그러잖아. 아까보를 아까비. 그죠? 아깝다는 뜻이죠. 네. 자, 선수 교환은 아낄 필요가 없죠. 아낄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네. 아낄 필요 없고. 근데 여기가요. 이게 선수예요. 그래서 한눈 나 있는 거예요. 여기 두면 이렇게 못 두죠. 또 살아가는 수가 네. 있네요. 부활합니다. 네. 근데 이거 둘 때 이걸 두면 또 이 점은 이 돌은 잡혔죠.
이렇게 살아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보통 2선에 젖혀 있는 거는 6집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흙집이 안 나니까 흙집은 아. 안 나면 작아지죠. 띄어서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 점프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뭐 이으면 똑같고요. 백은 손뺄 겁니다. 이제 요거는 끈틀에도 작아졌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받는 수가 되는데 뭐 이렇게 잡힌다고 해도 좀 작으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요 껴붙이지 않을까요? 여섯, 일곱. 그쪽을 받아주는데요. 어차피 젖혀 있을 거였기 때문에 그쪽을 마저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는 데 중점에 두는 겁니다. 아, 전체가요? 네, 전체가 지금 두 눈이 확실치 않다고 지금. 돌다리도 두들기는 건데요. 근데 그 다른 해설자가 맨날 써먹는 건데요. 이창호 구단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걷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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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제 껴붙이고 넘어가는 수가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한 집 나죠? 네, 한 눈. 요건 눈이고 요거는 예, 한 석 집 나는 겁니다. 여기 시달리는 거 안 당하려면 지금 이쪽이 만수 경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요. 셋. 요거로는 다섯, 여섯. 이거 간접 보강이죠. 네. 이제 이렇게 받아 주면 찌르고 근데 이거 했다 큰일 나요. 아. 잡힙니다. 끊겨 버리네요. 네. 그럼 막을 때? 지금은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끊으면 30초 하나 이쪽이 다 둘, 떨어지죠? 네. 셋, 넷, 다섯 이건 뭐 여기 다섯, 둬야 되는데 일곱, 여덟 다 막아서요? 쌍님을 먼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기 싫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수고요. 그쪽에 또 한 눈이 나는 수를 네. 둡니다. 또 보험 들었죠, 보험. 네. 바둑은 보험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험 하나 있잖아요. 그쪽도 한 집 나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 몰아놓으면 확실하죠. 흙도 못 살았다 이건가요? 이게 옥집 형태다 이거죠? 네. 네. 이걸 들어가고 어. 이건 지금 안 되지만 네.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 도달라 이런 얘기죠. 손해봤습니다. 이거 안 두면 이제 찔리면 기분 나쁘죠. 또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 끊으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두 개를 더 놔야 돼요. 따고 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 또 들어갔잖아요. 습집 자리니까 선수 습점이니까 억울해도 이어야 되죠. 마지막 하나. 네, 받아주죠. 지금 대마의 생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걱정할 필요 없죠. 여기 이수가 선수니까. 아, 네. 네.
살아있네요. 네. 여기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한 집 손해봤어요. 이거 안 몰아놔가지고. 아, 선수를 아끼다가 한 집 손해를 봤네요. 바둑은 옛날에 그 줄임말로요. 우리 저 바둑팬, 올드팬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아더매치유가 있어요. 안 이꼽고 더러워도 뭐 이렇게 앞에 것 따는데요. 네. 자존심 세울 때는 세우지만 두는 안 날 때는요. 자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럼요. 지금 여기 이쪽이 지금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요건 하는 게 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섯, 따내는데 일곱, 여덟. 이걸 찝히면 여기가 눈이 네.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여긴 이제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뭐 여길 두면 이제 이거 선수 두 집 자리니까 그쪽은 받겠죠. 네, 봤습니다.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보험 하나 또 든 거예요. 여기 보험 아, 들었어요. 한 여기 집 한 집에다가 세요. 여기 두루룩이 있어요. 네. 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는 네. 거죠? 유비무환의 자세가 좋은 거죠. 네. 근데 보험까지 확실히 하려면 이것도 있거든요. 아, 그쪽이요. 지금은 여기가 큰 자리 같아요. 이거 들여다보고 파울을 하고 네, 이거 하고 여기가 왜냐면 이거 뭐 이런 데 뒀다가는 이거 둘 때 분위기가 싸해져요. 네. 아예 붙여서 집 모양을 없애네요. 아, 이거 참. 집으론 조금 두기 싫은데. 근데 여기가 나중에 네. 여기 둘 때 이게 환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정수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아이고 콕 간신히 살았죠. 후수로 살았고요. 찝는 수도 좀 컸는데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쪽을 이제 여기를 젖히겠죠. 마무리합니다. 젖히는 네. 수가 또 끝내기고요. 아 근데 큰 끝내기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거 몰면 이걸 두고 이제 이걸 먹여쳐서 요 석점을 잡는데 또 두 네. 점을 잡히니까. 여기 한 눈 내는 게 정수겠습니다. 네. 자, 바둑은 빠르게 네. 마무리가 됩니다. 뭐 여기 또 하나 끝내기는 살아있으니까 여기가 끊는 것도 크네요. 예, 여기가 뭔가 그 신비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 보여요, 네. 여기가. 다음에 파워하는 수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집? 그쪽이냐? 두 집? 아니면 석 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젖히는 거냐? 자, 요 마지막. 여기가 그래도 반상 최대 같은데? 셋. 네. 선수죠? 아니, 선수 아닙니다. 아닌가요? 큰일 나죠? 예. 네.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거 두면, 아, 거기 큰 자리인데. 이렇게 뒀다가 큰일 납니다. 환경. 네. 됐다기에. 그러네요. 아, 끊는 자리 컸는데. 젖히는 수도 크지 않나요, 우상위 쪽에?
일단 구부리면은 치중해야 돼서 먹여치면 여기가 컸죠? 네, 네 먹여... 제가 아까 여기가 반상 최대라 사석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여기도 써야 돼요. 이쪽. 그쪽을 맛보기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기 맛보기고요. 이쪽 두면 이제 끝났습니다. 두 대국자가 그 이 이벤트 대국인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였네요. 자, 이제 공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집은 46집이 났고요. 저기만 지금 50집이죠? 네, 40집이거든요. 50집. 반면 넉집인가요? 50집 대 46집. 그러니까 4집. 반면으로 100이 넉집이었으니까 10집 반. 10집 반입니다. 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백이 10집 반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지지옥션배 아마연세전 10주년 기념 대국이었는데요. 네, 신사팀의 최용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수영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네, 최효철 선수가 역전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둑은 항상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네, 이번에는 참 재밌는 게 김수영 선수가 중반까지 쭉 밀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최효철 선수가 나빠진 이유는 남의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네, 계속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영 선수가 이제 네, 이제 릴레이에서 네, 네. 바꿨습니다. 바꿔서 상변에 들어가가지고 또 고생하다가 아유, 결국 잡혔어요. 사서 고생을 했어요. 네, 사서 고생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가볍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쉽게 사는 방법에서 김수영 선수가 이겼는데, 네, 그걸 거꾸로 하는 바람에 고생하다가 네. 네, 결국 네, 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는 10집 반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 10주년 기념이라 그런지 딱 10집 차이가 났네요. 네. 그때 우리 깨어 마치는데도 이제 도사가 되신 것 같은. 네. 네. 도사범이에요. 네. 자, 인터뷰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선수 오늘 대국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초반에 흐름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제가 패감을 좀 작은 걸 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사실 많이 좋았죠. 근데 그 패감은 네. 인공지능 보면 거기가 최선이라 그러고 잘 뒀다고 하고요. 그 상변 쪽에 뛰어 들어간 거가 조금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랬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 두 점 잡혀버렸거든요. 쉽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때는 낙관을 하고 있진 않았나 봐요. 패감을 쓸 때는 좋다고 봤는데 네. 막상 패감을 패를 해소하고 나니까 조금 두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김수영 우리 선수는 되게 옛날하고 변한 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계속 동안이라고 네.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네. 할 말이 없지 않나요? 사모님 뵀을 때가 그 10년 전 20살 때였는데 네, 제가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최고 엄지척이고요. 엄지척. 네. 자, 최호철 선수 오늘 대국 어땠는지 또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 원래 낙한파라가지고 저는 초반에 팻감을 네. 흙이 너무 작은 데 써가지고 네. 제가 좀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그때. 네 그때는 네 70%로 인공지능이 네. 예, 반대로 제가 예. 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 아무튼 제가 낙하팔아가지고 계속 아. 좋다고 생각하고 좀 안전하게 두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처음부터 쭉 좋았던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 따님 두 분 계신데 뭐 페어 바둑에서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님 바둑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 저기 큰 딸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아. 학교 공부로 전향을 했고요. 아. 네. 아쉬운 예. 소식인데요. 네. 네. 둘째는 지금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바둑 예, 계속 그 낙감파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결정적으로 이겼을 때는 지금 아까 김수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팻감이 좀 작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 쉽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하변이 제가 잡긴 잡았는데 거기가 살면은 집으로 또 만만치 않다고 그렇죠. 거기 예. 흙이 잘 살았으면 흙이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잘 사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인공지능을 보면요. 맨 네. 처음에 이선에 흙이 침투하든지 네. 아니면 협공했을 아. 때 눈먹자로 이선에 달리면 아, 그 눈목자. 잡기가 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그런 수저 인공지능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눈먹자로 달리는 거 많이 봤었는데 네. 백이 주변이 워낙 두터워가지고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아. 예, 이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수영 선수는요. 계속 오랫동안 네. 랭킹 1위를 유지하다가 네. 최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시합 나가는 게 좀 힘들어서 아. 최근에 지방 시합 횟수를 조금 줄였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 랭킹이 좀 떨어져서 또 떨어지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는 다시 열심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큰마님이 작은마님한테 지금 아, 대구에서 이렇게 보셨다면서요? 네. 네. 아유, 오늘... 어떻게 재미있는 그런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번이 10주년 아마 때문에 그 이벤트 대구를 했는데요. 내년을 한번 두 선수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제 김수영 선수가 먼저 하고 최호철 선수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그 여자 선수들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내년 이 지지옥션배에서는 숙녀팀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아, 김수영 선수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최호철 선수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나요?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사숙녀가 지금 실력은 비슷한데 그에 선발된 이제 전력이 어떤 선수가 선발이 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의 성적이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사팀이 좀 전력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쉽게 이겼던 것 같고 내년엔 선수 선발에 따라가지고는 아니 선발에 따라가지고 이제 결과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발전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5-5로 지금 내년이면은 이제 좌우를 결하게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아주 이벤트 대국에 아주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네, 아름다웠고요. 오늘 두 분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사팀의 최호철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 최호철 선수가 제가 해설해야 될 거를 네. 다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운동장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내년에 으쌰으쌰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 연승전 오늘 이벤트까지 아, 정말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프로 지지옥션배 연승전은 12월 10날 화요일 날 소개가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